아니야, 창배 아니라 그 비행기로 재당했어. 폭격기. 이건 내가 본 미래가 아니었는데. 자, 그럼 가봅시까. 가봅시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임진록 멀티를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박모근님이 계시면은 박모근님과 함께 스카이프로 하면서 해설 합도 맞춰보고 대화 분량도 맞추고 임진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일단은 뭐 오늘은 오늘까지는 혼자서. 일단 건물 짓는 위치는 고수의 느낌이 날지? 시장? 빠른 시장? 명은 지금 굉장히 빨리 시장 올렸고 본영 두 개의 시장 하나, 조선은 본영 두 개의 내가 없어도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폼을 올리면은 좀 더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또 상금 후원을 더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1등 상금이 일단은 1등 상금은 10만원 될 것 같아. 2, 3등은 아직 모르겠네. 그 후원한 사람이 지금 게임 중이야. 후원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지금 3시가 그 대회 후원 대회 상금 후원 후원자인데 지금 돌려받으려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병부성 하나. 창병. 이게 일단은 이 수레바퀴 맵은 1대1 맵으로서 자원이 굉장히 그나마 다른 맵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그리고 가까운 멀티가 감자밖에 없어요. 쌀밭은 6시 12시 있는데 굉장히 멀고 선멀티가 있긴 있어. 선멀티 먹는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보여줬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날비리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회전은 내가 임진록2 회전 그 캠페인 하면서 대충 보니까 이게 회전은 도저히 그 안 될 것 같아. 날카로운 빌드라매. 뭐 날카로운 빌드면 뭐 나쁜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빌드? 전빌이라 할까? 함선 체력이 막 4000이래. 거부성끼리 싸면 아마 2-3일 동안 싸울 거야. 정찰 뛰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찰 안 가고 있죠? 미니맵에. 원래 RTS는 얍삽하고, 눈치 빠르고 야비한 놈이 잘하는 거야. 그래도 임진록인데 마지막 이벤트를 회전하자. 근데 회전 안 돼 안 돼. 차라리 이벤트로 뭐 선생님들 1대1 아니면은 뭐 팀전 뭐 1, 3등 대 2, 4등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몰라도 회전은 회전 너무 오래 걸려. 일단 조선은 창병과 공수 섞어주고 있고 훈련도감
무난한 이 본형 빌드. 그리고 명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죠? 명나라는 일단은 막론을 올렸네요. 막론 올리고 수비, 약간 수비적이라고 할 수 있지. 미리 막론을 올렸다는 건. 초반 대회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 이게 대회 볼륨 자체가 참가자를 받아보고 나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레드 얼러트 같은 경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틀 만에 했는데 조선의 반격은 좀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길어서 아마 2주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내가 소화 가능한 인원은 최대 3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최대 32명이고 64강 같은 경우는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참가자들의 시간을 고려해서 주말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명 넘어가면 당연히 참가자 자르는 거죠. 선착순으로. 단호함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럼 가위가위 시켜? 오프라인이. 어? 박모근님 오셨네. 오늘도 열심히 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이지만 아직까지. 노방송 리플레이 예선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나 규모를 모 덩치를 뿌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참가자들이 이 방송 내에서 자신의 경기가 나오는 그 대회 그런 거에 유의를 두는 거지 딱히 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뭘 팔자를 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기본적으로는 그냥 방송 내에서 하고 싶어. 근데 조선이 지금 물량 굉장히 꾸준히 모아서 어느새 지금 왕창 모아서 내려가고 있네. 명나라는 지금 전비 차이가 920, 1200 연봉 수준이. 그러면서 6시, 12시 둘 다. 12시는 타워, 6시는 병력. 이러면은 명이 이 쌀을 다 캐는 순간 좀 자원적인 압박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코끼리 이게 지금 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빈 1600 물량 계속 나오고 김덕령까지 추가. 지금 너무 수비적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감자, 이쪽 감자밭까지는 확보가 되겠는데 이것까지 다 캐는 순간 이제 자원이 마르거든? 엔터키 고장남님. 지금 제철장 하나에 절 하나에
나머지는 다 훈련소 도배죠. 아 지금 이제 여섯째에서 싸우고? 아 이게 지금 싸움이 되나요? 지금 인구수 차이가 800 나는데 아무리 코끼리가 세도.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12시 병력까지 움직였는데 이건 뭐 타워에 막히긴 할 건데 일단 6시에 대승을 했어 조선이. 이러면은 터렛으로 막을 만한 병력의 규모는 아니에요. 얘 지금 거의 우방급으로 터렛을 지었는데 주공심포.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수비적으로 하면서 뭐 수송기를 이용한 견제 그런게 동반돼야 이제 이런 플레이가 의미가 있는건데 지금 너무 수비적으로 가져가면서 6시 12시 다 먹힐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망한 것 같고. 일단 조선이 그냥 창병 궁수 이 러쉬가 그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네. 기공심포 한 방, 타워. 타워가 기공심포 두 방에 날아가죠. 그리고 허준이 있으면은 체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유지력 싸움에서도 조선이 굉장히 좋아. 이래서 조선이 청의 속국입니까? 폭삭. 기공심포가 계속 날아오고 이어성이 너무 늦게 나왔네. 오늘은 중수 말고 고수 할량. 아, 버텨보려고 하지만 이미 아, 조사님 죄송합니다. 저분 조선 분이신가? 다른 의미의 조선 분이신가? 동이 녀석들에게 철웅이. 철웅씨한테는 지는게 좋습니다. 리세호 오늘은 다 이미 연습하고 있나? 따라라. 가든키퍼. 오 가든키퍼 이분이 어제 꾸준히 오셨는데 참여를 못했거든? 근데 오늘은 하시네. 월드 워십은 또 뭐야? 어, 이번에는 일본 대 조선 갑시다. 건설술의 농부. 딴. 어?
빠른 훈련소 빌드. 몇 번 보여줬지 이거는? 몇 번 보여줘서 이제는 처음에 본형 두 개 짓는다고 고수 이런 게 아니야. 이제 이런 빌드도 일본도 선훈련소? 건설수를 꾸준히 찍으면서 지금 일꾼 하나로 돈 캐고 그 다음에 마료를 올리면은 이건 거의 아 마료 이거는 굉장히 초반을 노리겠다. 근데 조선도 훈련소 하나를 처음에 짓고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상대방 위도를 정찰이 성공한다면. 12시로 마료 두 개 농부 하나 이제 정찰을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이게 초반에 빠른 러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돈이 굉장히 빠듯하지? 조선은 훈련소 이미 늘어나고 있고 두 개째 사무라이 꾸준히 모아주고 상병한테 일꾼 견제당하는데 이거 빨리 막아야죠. 이거 일꾼 자빠지면은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어 그래도 사무라이 화력이 세가지고 금방 죽였어. 일본도 정찰 실패. 정찰 성공. 상대방 병력 규모 보고 본진 위치 보고 농부 추가 자 딱히 영웅까지 추가해서 올인하는 그런 빌드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뽑아놓은 병력으로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 모르겠네요. 조선은 봉화대 올리고 있고 200력으로 좀 피해를 입혀야 되거든? 이 사무라이를 얼마나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이게 컨트롤이 좀 중요하죠? 아 공수 농부부터, 일꾼부터 이게 지금 어설프게 피해를 주면은 일본은 본형 하는 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줘야 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유효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일꾼을 죽이는 것보다 병력을 그냥 갉아먹는 게 나을 것 같거든? 큰 피해를 주려면 아 근데 지금 막히는 분위기예요. 막루까지 있어가지고 키는 분위기 욕심 아 무리하지 않고 그래 이제 지금 그래서 판단 잘한 것 같아. 안 되니까 빠지겠다. 판단 그래도 잘했어요. 저기서 더 무리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빌드였는데 그래도 일꾼 조금 잡아줬고 조선은 지금 자원 밸런스가 깨졌죠. 나무가 없고 일본은 좀 더 자원이 없긴 한데 뭐 지금 조선이 영러시간 상황이 아니지. 지금 병력 일본 훈련소는 접은 다음에 아마 본영을 하나 더 올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일본이 조선은 아 조선도 방앗간이 없네요. 아 방앗간 있네. 방앗간 있으면은 자원 같이 항상 업그레이드를 했을 텐데 일본은 지금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돈 캐는 효율이 별로 안 나와. 저기 거의 필수 업그레이드인데. 아 그래요? 새벽 인강 때 준 그 자리야? 자리가 좋긴 좋네. 이 위치. 이러면 조선은 이제 아직 훈련도감 같은 거는 아 훈련소 영웅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 일본은 자원같이 항상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면서 관측소까지. 아 아까 관측소도 없이 러시러 갔구나. 일단 뭐 자원같이 항상까지 따라가면은 지금 일본이 보유한 병력도 있고 꾸준히 밤에도 정찰 병력 규모로 보고 있죠. 뭐 그렇게 암울하짐 암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무라이는 꾸준히 찍어주고 있고 건설술에서 사원이 지어집니다. 목장 추가. 전기 창고. 풍우가 나온다고? 그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풍우 그거 자기가 만든 요즘에 또 못 깨가지고 치트 쓰네 아니냐? 임진록 하긴 하는데 일본 사원 추가. 사원에 이렇게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 약간 이제 조선의 바이오닉 병력에 대비해서 닌자의 비중을 좀 늘리겠다는 거겠죠? 이러면 사무라이 닌자 조합에 일본은 지금 목장을 대규모 추가했으니까 이제 갑사가 나오겠지? 가운데 나와있고 허준이 있네요. 일본은 아직 영웅이 고니시 등용. 고니시 나오네. 그러면 고니시가 품백수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힘싸움 편할 거 나을 것 같은데 이미 상대방이 허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타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 같은데. 근데 이미 싸웠고 이제 빼면 안 돼요. 이미 싸워서 아 그래 빠지고 일단 영웅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손해를 봤죠. 허준은 한번 이렇게 싸워도 유닛의 피가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피를 복구하려면은 다 힐을 해서 일일이 채워야 돼. 체력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도 영웅 버프 없는 사이에 상대편 유닛 잘라먹는 거는 괜찮은 판단이고 너무 쫓아가면 안 되겠죠?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다시 빠져야죠. 이제 고니시가 공격력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제 상대의 방어력 버프는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품백술이 없는 고니시겠죠?
이거 실제로 해 자기가 해보면은 컨트롤하기 빡세요 이거. 게임 자체 유닛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스타처럼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닌자와 무녀 추가. 지금 조선이 갑사가 대규모로 추가되고 김동현까지 나오면서 이러면 공방 버프가 완성되죠. 일본은 아직 공격의 버프밖에 없어. 인신술 연구하고. 일본도 이제 방어력 버프를 줄 영웅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풍백술 연구. 닌자 닌자. 닌자를 우회시키는 모습? 지금 밤이라서 닌자의 움직임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조선은 12시에 멀티 가져갔고 아 근데 들켰어요. 창병에 들켰고 닌자님? 이것 때문에 병력 해군하긴 그렇고 본진에 있는 유닛을 막아야겠죠? 아 은신술? 심지어 옵서버도 못 봐? 선수는 보이는데 옵서버는 못 봐. 아 이게 지금 일꾼 테러 한다고 보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맡길 것 같죠? 아 여기 있어 지금 뭐가 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은 그림. 아직도 방어력 버프 주는 영웅 안 나왔고 유닛은 꾸준히 뽑고 있는데 조선은 이미 12시 멀티가 있어요. 이미 이제 아 이제 그 위치 파악했고 방금 보시고 본인 씨가 품백술이 있기 때문에 만화가 차는 대로 품백술은 꾸준히 써줘야 될 것 같은데는 도망가고 품백술 하나 달렸죠. 두 개째. 이러면 병력이 살짝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유닛 살짝 자르고.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게 상대적으로 풍족한 맵이라 자원이 여력이 있는데 지금 멀티를 후방 가면은 후방 가면은 이제 좀 빡셀 것 같은데요. 아 일본이 6시에 멀티를 가져갔는데 레저러처럼 빠른 기습은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방어 대비가 전혀 안 돼있어가지고 들키자마자 멀티 활성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 힘싸움이 일본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일부 병력으로 12시 테러. 근데 지금 방비가 잘 돼있죠. 정말 잘 돼있어. 막으러 오고 일부 병력은 6시로 보내서 멀티 견제.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닌자로 점령. 근데 일단 중앙 힘싸움 밀리면은 6시 12시 둘 다 가져갈 수가 없어. 조선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아직도 아 방어법이 나왔네. 세이쇼가 나왔네. 일본은 화염차 추가. 귀갑차가 아니라 화염차 추가하고 있고
그럼 병력 구성이 사무라이, 화염차, 무녀. 그리고 닌자가 지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뿐이지. 남은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선은 지금 여기서 그냥 시간만 축쳐도 자원력 싸움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병력이 다 집결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난 풍배수를 잘 들어갔는데 근데 노는 병력들이 폭삭. 아 여기 다 같이 싸웠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병력이 너무 좀 아쉽네요. 이거는 다 같이 싸웠으면은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인 것 같은데. 아 그래 터준 잘리고 조선도 실수를 하지. 그러면 가운데 터렛 라인 지금 제거로 가고 있고. 근데 지금 갑사가 많이 쌓여서 화염차 캐리 가능한가요? 갑사 너무 많은데? 아 지금 서로 섞여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나. 지금 갑사가 다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화염차가 지금 캐리하나? 아닌가요? 화염차 강하긴 한데 지금 받쳐줄 유닛이 부족해서. 아 조선은 12시 병력에 이미 12시일 수도 있고. 아직 여유가 많아. 닌자가 아직 좀 남긴 했는데 이 표창 숫자를 보니까 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받쳐줄 유닛이 사무라이가 많아야 되는데 사무라이가 재생산되려면은 마류가 많아야 되거든? 근데 마류가 별로 없어요. 몸빵 유닛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게 약간 부족해. 그리고 고니시가 없네요. 영 죽으면은 아 이제 돈 마르지. 하, 이제 자원이 마르면은 말라 죽을 텐데요. 조선 지금 3만 쌓였어. 그리고 터렛도배. 사명대사의 곽재우까지. 조선은 이제 치료력 향상까지. 번개술 개발 어떻게 하죠 이거? 돈 이거 다 쓰는 거 순간적이거든? 기갑차 한 대가 2,000원이야 기갑차 6대 뽑으면 끝나. 화염차도 비슷한 가격이겠죠? 돈이 별로 없어요. 아 순간적으로 윈 찍어주니까 다시 3,000대고. 돈이 없어요 돈이. 게다가 지금 화염차 위주의 병력이라 비가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일단은 나무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상인이 오면은 좀 더 수급할 수 있는데. 아 조선 이제 가죠. 그래도 화염차가 아 풍매수 제대로 들어갔고. 그래도 아 근데 조선 물량이 너무 많은데? 아 일본이 지금 유닛 숫자가 부족해서. 싸움은 이겼는데
조선은 돈이 많고 일본은 돈이 없어요. 이제 지금 이번에 힘싸움 이긴 걸로 유닛을 좀 더 보충하고 6시 멀티를 가져가야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유닛이 더 유닛이 너무 없어요. 화염차 캐리했는데 남은 유닛이 없어. 지금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 지금 파쇄차로 12시 멀티를 견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 같은데 지금 이게 타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숫자 보면은 엄두가 안 날텐데 이거 그냥 가나요? 아니지 이건 안 좋은 선택이야. 돌려야죠. 차라리 중앙을 확실하게 먹고 6시 멀티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 차량이 건설 수레가 지금 하나가 접은 것 같죠? 건설 수레가 있긴 한데 아 돈 없어서 보내 못 찍는다. 돈 있어도 못 찍어. 이미 조선은 유닛이 보충돼가지고 맞죠. 돈이 없어요 돈이. 지뢰 술. 그 품백술과 지뢰술로 유닛 싸움은 뭐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 없으면은 16원 있어요. 사원 지금 상인 안 오나요? 상인이라도 오면은 당장에 나무로 돈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유닛을 찍을 수 있는데 아하하 건설술에 박살. 그래도 지뢰술? 아! 고니시 사망. 지뢰술 한 번 더! 지뢰술이 메카닉한테는 데미지가 센데 바이오닉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 뭐 광역이라서 아프긴 한데 그래도 뭐 병력 싸우면 괜찮네. 근데 뭐야 돈이 없어. 상인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빅 나무맨. 아, 지금 상인이 없어가지고. 아몰랑 12시 견제 가는데 이건 뭐 어쩔 겁니까 이걸로. 어쩔 겁니까 이거. 이제 조선은 화차 나왔는데. 대박치진 하러 갑니다. 어휴. 대박치 하러 가자. 세호야! 대박치 하러 가자. 돈 없다. 16원 있다. 아, 난죽태. 난죽태! 왜 지금 오고 지읍이야! 마! 인터넷 친구한테 지금 욕을 하면 어떡해. 아니 인센충 아니야 상인이구나. 상인이 온 거구나. 상인한테 욕을 했고.
임진왜란한테 비행기 있었어. 그것도 모르냐? 조선이 다 이기네 갑자기. 이래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입니까? 조선 승률이 괜찮은데요? 수박도르 봉원 나와있다. 임요한의 드랍십 야옹이 갤러리. 슬슬 이제 이 아이디가 다 익숙하지? 아이디 익숙해 이제. 4일차쯤 되니까 아이디 다 익숙해요. 고금님은 나중에 만나요. 일본 대 일본전. 해피나루는 반성해야지. 자꾸 진행을 조금씩 늦추는데 그게 얼마나 진행자로서는 스트레스받는지 알아? 매끄럽지 못하면. 나는 깔끔병이 있다고. 이런거에는 선훈련소 내가 씻진 않는데 약간 막 이런 거에는 그게 있어. 선 훈련소에 마료가 올라가면은 지금 마료 이러면은 초반 러쉬를 생각하는 것 같고 6시는 무난한 3번형. 이러면 빌드가 완전히 갈렸죠. 근데 지금 전주비빔밥은 그나마 러쉬거리가 가장 먼 맵이거든. 도쿠가와 성공할 수 있지. 이 맵 초반이 훈련소 따라가고 있고 정찰을 두 방향으로. 지금 이게 우리는 미니맵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한테는 미니맵이 없거든? 그래서 더 힘들어 초반 러시가. 맵이 크면은 일일이 다 감으로 지정해가지고 봐야돼. 지금 미니맵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도쿠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등용을 못하고 있죠? 아 이제 등용? 여기는 관측소 추가. 이거면은 훈련소 하나에서 창병 꾸준히 찍으면서 테크 올리는 거는 먹힐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 이제 6시에 창병이 아직 못 갔죠? 근데 뭐 저 두 곳에 없으면은 당연히 6시 있겠지? 이미 정찰은 완료됐고 상대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술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지금 시장을 짓겠다는 것 같은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6시 달리죠. 일꾼이 두 마리지만 꾸준하게 병력을 찍어줄만한 일꾼 되거든? 이게? 꾸준하게 일꾼을 찍었나? 꾸준하게 병력 정도는 찍을 수 있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아, 막로 올라가고? 마료가 두 개, 마료가 하나인데. 지금 병력 규모는, 하,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막로가 완성되면 또 몰라. 막로를 지금 계속 올려야지. 막을 수 있나? 아, 막론 부시고 있고. 이게 지금 공격이 버프 받은 상태라서 뭐. 막론 금방 부셔지거든요? 아. 이러면은 러시가 통하네요. 그러면서 훈련소랑 마료만 부시면은 상대방 추가 유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막기 힘들죠. 이게 3번용이라서 너무 배를 불리다가 상대 초반 러시에 망하는 그림이네. 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마, 시작만 남기고 봐줘라. 나쁜 놈. 아, 폭삭. 지금까지 3분 도쿠 한 사람은 다 이기지 않았나? 초반러씨? 내 기억엔 그런데. 초반 승부를 거는 일본 전략에 대부분 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막는 법을 보여줄 필요까지 없어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면은 야 무조건 온다 하고 나는 그거 무조건 막을 거야 이러면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전략을 미리 알면은 그런 건 아무런 연습하는 그게 없어요. 전략을 미리 알면은 뭘 할지 모를 때 당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고개래 선생님 뭐 이렇게 괜찮아. 고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모욕하니까 상관없어. 누가 고개를 신경쓰냐. 자, 이번에 일본 대 조선 갑시다. 이번에는 구종 선생과 시판데. 구종 선생과 지금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 잘해. 시판은? 어제 한번 이겼던가? 연패맨 아닌가, 연패맨? 내가 전적을 따로 기록하진 않아서. 지금 빅 패배맨이거든? 선 훈련소 건설 수레 3개인 거 보니까 이거 혹시 마료 이 초반 러시 같은데
이마리오 초반러시 같은데? 이마리오 초반러시. 아, 꼬임. 조선은 선훈련소 두 개. 어? 본진을 하나 짓고 하나를 팔았나 보네. 근데 이게 일꾼 생산 속도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창병. 이분들도 사교육 받고 왔네. 그러면서 정찰 가고 있고. 훈련소 올려주고. 우승금이 후원받아서 늘었어요. 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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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안 돼, 죽이지 마! 아!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일구나 죽었는데? 일본은 본영 하나 추가시키고, 이러면은. 병력이 튼실해요. 해체하면 안 된다는데? 마, 아직 경기 안 끝났다. 기적을 못 믿니? 장병 달리고. 조선은 본영 하나에 훈련소 꾸준히 늘려주면서. 이건 무슨 뭐 4차관도 아니고. MIL. 이 정도 병력 규모면 사무라이가 이기겠죠? 유닛 숫자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아, 근데 잔이네. 와, 잔혹하다. 그냥 창병 던지면서 일꾼 때리는데? 야, 때리지 마! 안 돼! 일본 가난하단 말이야. 폭삭! 이지. 아, 일꾼이 다 죽었어. 때리지 마. 패배네, 패배. 패배네, 패배. 일본이 이겼어요. 아, 조선이 이겼어요. 오늘 조선이 다 이기는데? 조선이 다 이겨. 멀러강 멀러킹. 멀러. BGP.
고대신이 온 것 같은데. 랜덤맨들? 랜덤맨들? 흥미롭군요. 조선 대 조선. 본영 하나, 훈련소 하나. 빌드가 벌써 가서, 빌드가 벌써 갈렸어요. BGP 선수는 선 훈련소, 빨갱이는 본영. 이건 뭐 조선이 이기지 않을까. 거의 완벽한 해설 아니냐? 100% 맞추는 해설. 조선이 이긴다. 선 훈련소에서 참병 찍어주고 훈련소 하나 더 추가. 오, 이거 굉장히 본영 하나에 2훈. 빨간색은 이본영의 1훈련소. 이러면은 초반에 좀 힘을 줄 것 같은데. 본영 가는 이유는 일단은 자원 채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거리를 좁혀서, 그리고 일꾼 빌드 타임이 길기 뭐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일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초반 찌르기 빌드에 지금 창병 꾸준히 찍히고 있거든. 당할 수가 있어요. 창병이 와서 벌써 괴롭히고 있는데 일꾼은 많이 뽑으면 뭐해.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방앗간. 이 훈련소에서 압박하면서 따로 건물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일단 12시도 창병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일꾼 견제 컨트롤 해줘야죠. 잠깐 건물을 짓던지 도망가고. 이렇게 근데 가서 죽으면은 게임을 끝내지 못하거든? 일꾼 하나 죽인데 결국 성공했고. 이 훈련소 따라갔어. 이러면 결국엔 빨간색 12시에 유리하지. 이미 방앗간도 있고 훈련소 두 개니까 유닛 꾸준히 찍으면은 금방 따라가요. 어? 훈련소 하나 버리고 본영. 아, 3본영 급하게. 아, 지금 방앗간 이쪽에 있네요. 초반에 찌르고 수가 틀리니까 그냥 바로 버렸어. 바로 버리고 상대방을 따라가려는 움직임. 나쁘지 않은 판단이야. 계속 막아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본영을 순식간에 세 개로 늘려서 배를 빨리 째겠다. 상대보다. 상대는 두 개니까. 그러니까 12시는 얘가 뭐하지? 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방앗간 위치가 빨간색이 좀 아쉽죠. 나무를 캔다고 해도 약간 멀고 쌀을 캐기에는 뭐 하나 더 터졌네. 일단은 여기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궁수 추가되고